공자의 논어 11편 선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예와 악이 나아가면 야인이고 나중에 예와 악이 나아가면 군자이니라. 만약 택한다면 나는 먼저 예와 악에 나아간 사람을 쫓으리라. 예와 선진은 먼저 나아가다는 뜻. 예와 악은 육예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학문을 익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익혔던 기예이다. 육예는 예, 악, 사, 활쏘기. 어, 서, 수의 여섯 가지인데 예와 악은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벼슬하거나 재물을 모으는 데 크게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일수록 예와 악을 중요하게 여겨 익혔고 벼슬하는 사람은 나중에 와서야 남과 어울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예와 악을 익혔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야인은 벼슬길에 나선 사람을 가리키고 군자는 이미 벼슬길에 오른 치치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는 바로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군자라는 말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자는 먼저 예와 악에 나아가면 야인이고 나중에 예와 악에 나아가면 군자라 하지만 만약 내가 사람을 택한다면 먼저 예와 악에 나아간 사람을 택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먼저 예와 악에 나간다 함은 예와 악을 중히 여기며 나중에 예와 악에 나간다 함은 형식적으로 예와 악을 배우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후자는 진실로 예를 숭상하고 악을 좋아한다고 할수 없다. 공자는 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덕을 이루는 요소 중에 첫째로 골랐다. 그리고 풍악은 악은 인간 본성을 밝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꼭 익혀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이는 제자들에게 예와 악을 중히 여기고 그것에 힘쓰기를 권고한 말이라고도 할수 있겠다는 해설이 있었습니다.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나라와 제나라에 갔을 때 나를 쫓던 자들이 지금은 모두 나의 문화에 없구나. 제자들이 나의 문화에 없구나. 덕행으로 뛰어났던 자는 안현과 민자건과 연배구와 중궁이고 언어로 뛰어났던 자는 제아와 자공이며 정사에 뛰어났던 자는 염류와 계로고 문학으로 뛰어났던 자는 자유와 자하이니라 하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로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회는 안회. 자기 결점을 자신이 스스로 알아내기는 힘든데 누구에게나 자신이 알아내지 못하는 결점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 공자가 말한 안회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로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는 구절은 안회를 꾸짖는 뜻이 아니라 안회의 학문에 대한 열의를 칭찬한 것이다. 공자는 제자에게 도가 아닌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은 극히 평범한 가운데 뜻이 담겨 있어 그 진의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총명한 두뇌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심오한 마음에 바탕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아울러 덕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참뜻으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단지 몇 마디 말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글자의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된 줄을 아는데 이것뿐이라면 글자줄을 익히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공자는 이렇게 말이나 글로만 도를 행하려고 드는 사람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진실로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경멸하기까지 했다. 오직 도의 참뜻을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에 옮겨야만 학문을 아는 사람이며 군자라고 했다.
그런데 수많은 공자의 제자 중에는 마음으로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안회만은 스승의 학문과 도를 물려받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는 스승이 도를 말할 때 벌써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감동해서 기뻐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안회의 훌륭한 재질에 대해서 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로다. 그는 나의 말에 대해 언제나 기뻐하기만 하였으니 하고 말했던 것이다. 이는 안회의 덕과 학문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오히려 원망하듯이 칭찬했던 것이다.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성스럽도다 민자건이여. 남이 그의 부모나 형제의 말을 들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구나. 민자건의 효성과 우애를 말한 것. 5. 남용이 반복하여 백규장을 외우는 것을 보고 공자께서는 자기 형의 딸을 남용에게 주었다. 남용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남용에게 공자가 이렇게 칭찬을 해. 공자가 백규장을 이렇게 외웠는데, 계속 입으로 외웠는데, 그 내용은, 대학편에 나오는 백규장 내용은, 백의 티는 갈면다시 전과 같이 될수 있으나, 사람이 한번 말을 실수하면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이것을 계속 언행에 주의하며 이제 살았던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걸 보면 말을 삼간다 하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과 뜻이 통한다. 그래서 공자는 그를 믿고 그의 형의 딸을 아내로 주었던 것이다. 6. 재강자가 묻기를 제자들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재강자는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안회라는 사람이 있어서 배우기를 좋아하더니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죽은지라 지금은 없소. 공자는 좀 안회를 너무너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안연이 죽자 알로는 공자의 안회와 함께 공자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안회의 아버지기도 합니다. 안연이 죽자 그 아버지 알로는 공자의 수레를 팔아서 안연에 외관을 마련하자고 청하였다. 외관은 관입니다. 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주가 있건 없건 간에 역시 각기 그 아들에 대한 정리는 있게 마련이요. 내 아들 이가 죽었을 때에도 관은 했으나 외관은 하지 않았소이다. 내가 외관을 장만하기 위해서 수레를 팔고 걸어 다니지 않는 것은 내가 대부의 뒤를 쫓는 신분인지라 걸어 다니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요. 8.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으니 너무너무 애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제자 안연이 죽자 공자는 이렇게 탄식했다. 슬프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어. 말투로 보아 계속하여 한탄했음이 분명하다. 제일 기대했던 제자가 죽었다. 순간 공자의 머릿속은 텅빈 듯이 되어 탄식이나 한탄 이외에는 그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았던 듯하다. 9.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통곡하셨다. 공자를 따르던 한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무 슬퍼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리요? 10. 안연이 죽자 문인들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자 하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
그러나 문인들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나를 부모와 같이 대하여 주었거늘 나는 그를 아들같이 대하여 주지 못하였구나. 그러나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제자들 때문이니라. 11. 개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리요.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12. 민자건이 선생님 곁에 있을 때에는 그 태도가 온화하면서 공손하고 자로는 강건하고 염유와 자공은 강직하여 선생님께서는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유우 같은 사람은 제 죽음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며 근심하셨다. 유우는 이제 자로를 철리에 밝은 공자의 마음속에는 그 자로의 태도가 몹시 근심스럽기도 했다. 자로의 행동과 성미가 너무 강했기 때문인 것이다. 무엇이든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 그래서 공자는 자로의 성질과 태도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혹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된다 말한 것이다. 자로의 성미가 남달리 급해서 가끔 경솔한 행동이 남에게 반감이나 빈축을 사게 되는 경우가 논어에는 여러 번 나온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공자가 잘 타이르고 이해시켰지만 천성은 좀채로 고쳐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자로는 그후 위나라에서 벼슬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위나라에는 난이 있었다. 공자는 위나라에 난이 있다는 말을 듣자 벌써가 자로가 죽을 것이라고 슬퍼하였다 한다. 공자의 생각대로 자로는 위나라의 태자인 괴외가 왕위를 빼앗기 위해 천친자식이며 위나라의 왕인 위공첩을 죽인 것에 반발하다가 횡사했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후일 공자가 위나라의 난에 지로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내 머리부터 자로가 횡사할 것을 예측하였거늘 정말 죽고 말았구나 하고 한탄을 한 것을 문인들이 이 글과 연관 있기 때문에 위에 붙여놓았다고도 한다. 이래 전후에 어찌되었든 자로의 성미와 태도는 남달리 강했고 공자는 늘 그것을 걱정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자로에 대해서, 자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대목이 나중에 또 나오겠죠. 13. 노나라 사람들이 장부를 다시 지으려고 하매 민자건이 말하기를 옛것을 그대로 쓰면 어찌하여서 다시 지으려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좀처럼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중함이 있느리라.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후가 비파타는 것을 어찌하여 나의 집에서 하는가?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후는 당에는 올랐어도 아직까지 실에는 들지 못하였느니라. 구지문이 공자의 집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데는 그 사람의 성품이 더 나타나는데 성질 거친 사람은 연주 소리도 난폭하고 중화를 잃게 된다. 자로는 남달리 성질이 급하고 거칠었기 때문에 비파타는 소리도 거칠고 난폭하기만 할 뿐, 조화로운 소리를 내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공자가 자로는 어찌 그런 비파를 나의 집안에서 타는가? 라고 꾸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 문인들이 자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스승께 꾸지람을 들은 사람이라고 멸시하는 눈치를 보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공자가 자로를 꾸짖은 데에는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공자는 자로는 당에까지는 올랐느니라. 단지 실에 들지 못하였을 뿐이니라 하고 다시 말을 고쳤던 것이다. 여기서 당은 악에 대한 기틀을 뜻한 것이다. 그리고 실이라 하는 것은 정미한 경지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로의 작은 예술의 자로가 갖고 있는 그 악은 예술의 경지까지는 아직 달하지 못하였지만 이미 기틀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성취를 볼수 있으리라는 평이다. 제자의 단점을 고쳐주려고 호되게 꾸짖었으나 엉뚱하게도 다른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는 결과가 생겨나자 효과적으로 처리했던 공자의 재치 있게 자료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겠다. 15. 자공이 사와 상은 누가 더 현명한가? 하고 물었다. 사는 과하고 상은 미치지 못하느니라. 말하기를, 그러면 사가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함과 미치지 못함은 마찬가지이니라. 16. 계시는 주공보다도 더 계시는 주공보다도 더 부유한데도 군은 계시를 위하여 백성에게 조세를 가혹하게 받아서 그를 더욱 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제자들아. 북을 울리며 그를 공벌해도 벌을 주어도 좋으니라. 계씨는 노나라의 대부, 계손씨를 말합니다. 주공은 문왕의 아들이며 무왕의 동생으로 선왕의 숙부. 이름은 단입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구는 염효입니다. 부유한 제씨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둔 것을 꾸짖는 대목. 17. 시는 어리석고, 삼은 둔하고, 산은 편벽되고, 유는 추하고, 속되느니라. 제자들에게 대해서 평한 것.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에 나오는 이 증삼이나 뭐 자로나 누구에 대한 그 평은 제자들의 결정까지도 있는 그대로 지적한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8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그 학문이 도에 가까웠으나 쌀띠주가 자주 비었느니라. 사는 자공입니다. 회는 안회고, 자공은 천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자꾸 불리는 것은 억측이 잘 적중되었기 때문이니라. 학문이 재물과 관계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예로 안회는 학과 덕이 뛰어났지만 항상 생활상으로 궁핍했고, 자공은 학문이 아내보다 뛰어나지 못했으나 부유했다. 자공이 자꾸 재물을 늘리는 것은 천명의 의서가 아니라 재물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그의 억측이 자주 적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한 것이라 하겠다. 큰 분은 운을 타지만 작은 분은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한다. 자공은 바로 노력을 하여서 작은 부를 쌓아 올린 사람이라고 하겠다. 그의 억측이 자주 적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재물을 늘리기 위해 생각을 하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노력일 수도 있다. 공자는 부정한 일이 아니고 재물을 모을 수 있다면 마법 같은 천한 일이라도 가리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 글은 안회의 덕과 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공이 재물을 모으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다고 해설이 있었습니다. 19. 자장이 선인의 도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지 않아도 본바탕이 선한 사람을 말하나, 그렇다고 실에 쉽게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니라. 선인이라 함은 배우지 않아도 본바탕이 착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선인의 도에 관한 자장의 질문에 공자는 옛 선인의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천적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본바탕이 착한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고 쉽게 오묘한 도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라 했던 것이다. 선인이. 여기에는 성인지도라는 구절은 선인의 특질을 뜻한 것이다. 그리고 역불이버실에서 불은 안일피의 뜻으로 쓰였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성인의 경지에 드는 사람 또한 아니다 라고 풀이된다. 선인과 성인의 차이. 20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언론이 독실한 것을 쫓기만 한다면 군자다운 사람이겠는가? 외모만 장엄한 사람이겠는가? 21. 자로가 여쭙기를, 도리를 들으면 곧 이행하여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형이 계시거늘 어찌 그 들은 것을 곧 그대로 행한다 하리요? 염규가 여쭙기를, 도리를 들으면 곧 이행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듣거든 곧 행해야 하느니라. 이에 공소화가 여쭙기를, 자로, 도리를 들으면 곧 행하여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는 선생님께서 부형이 살아계신다면 부형이 살아계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염구가 도리를 들으면 곧 행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는 선생님께서는 듣거든 곧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의심이 가서 분별하지 못하겠기에 감히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는 내 회사가 물러서는 편이므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유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 겸해서 하려 함으로 물러서게 한 것이니라. 22. 공자께서 광당에서 난을 당하셨을 때 안현이 뒤늦게 도착했다. 공자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 선생님께서 계신데 회가 어찌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현이 말했다. 23. 계자연이 묻기를, 중유와 염구는 훌륭한 신하라 하여도 좋겠습니까? 그러자 계자연은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중유는 자로구, 염구는 염류.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가 별다른 질문을 하는가 했더니 바로 나의 제자인 유와 구에 대한 물음이로다. 이른바 훌륭한 신하라 함은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불가능하면 그만두는 법이니, 이제 유와 구는 신하의 수요만 채우는 사람이라 하겠느니라.
묻기를, 그러면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역시 따르지 않으리라. 제자를 한껏 낮추었다가 또 제자의 덕을 얘기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24. 자로가 자고로 하여금 비의 읍제를 시키려고 하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자식을 해치려 드는구나. 자로가 말하기를 그곳에는 백성들이 있으며 사직도 있습니다. 어찌 꼭 책을 읽어야만 배움이 된다 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을 잘 둘러대는 것을 내가 미워하느니라. 25. 자로와 중석과 염류와 공서화가 스승을 모시고 앉았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소 어른이기는 하나 나를 게으치 말아라. 너희들이 평소에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만약 어떤 사람들이 너희의 학덕을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로가 불쑥 나서서 대답하기를 천승의 나라가 큰 나라 사이에 껴서 대군의 침입을 당하고 기근으로 시달린다 할지라도 제가 다스리면 3년 안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용감하게 만들고 또 도의 방향을 알도록 할수 있겠나이다. 하니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구야, 너는 어떠하냐? 대답하기를 시방 60리, 70리 혹은 50리, 60리의 지역을 제가 다스린다면 3년이면 백성들을 풍족히 살게 할수 있겠으나 그 지방의 예의와 악에 대해서는 군자의 힘을 기다려야 하겠나이다. 저가 너는 어떠하냐? 대답하기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우고자 바랄 따름입니다. 종묘의 일과 제후들의 모임에 예복과 예관 차림으로 보자 하는 작은 벼슬이나 맡아보았으면 하나이다. 위 정아, 점아, 너는 어떠냐? 점은 간간이 타던 비파를 치렁 소리가 나게 밀어내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하기를 저는 세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다만 각자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니라. 저는 늦은 봄철에 봄옷이 만들어지거든 어른 대여섯 명과 아이들 6, 7명과 더불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후에 올라 바람을 쐬고 노래를 부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공자께서 깊이 탄식하여 말씀하시거늘 나도 점의 의견에 따르겠노라. 세 제자가 나가고 증석이 뒤에 남아 말하기를 저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대로 각자의 뜻을 말한 것이니라.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어찌 유의 말을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거늘 그의 말에는 겸양의 빛이 없는지라 웃었느니라. 구가 말한 것이라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사방 6,70리나 되는 또는 5,60리라 하여 나라가 아니라 하겠느냐? 적이 말한 것이라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묘와 제후들의 모임이나 제후의 일이 아니고 종묘와 제후들의 모임이니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적이 소상을 한다면 누가 대상을 할수 있겠느냐? 이 글은 공자가 자로, 증석, 염구, 공서화 등네 제자들의 장래하고자 하는 바를 물은 것으로 논어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비유를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미처 쓸 칸이 없어서 그 이하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뭐 세장째로다가 쓰면 되는데 굉장히
굉장히 긴 해설이 달려 있는데, 끝날 것 같으니까.